근데 여기 공기가 정말 마를 것 같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어를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 와, 베트남도 장난 아니구나. 난 좀 개인적으로 근데 그 중간에 그 왕궁이 많이 이제 훼손된 게 그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빨리 이제 복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네, 맞아요. 있습니다. 하이! 진짜오? 안녕! 오늘 영상 뭔가요, 피디님?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의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볼 겁니다. 와! 베트남에는 총 5번의 문화유산, 6번의 자연유산, 1번의 복합유산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세계 문화유산이랑 자연유산에 관련된 걸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자연유산, 두 번째로 호주의 문화유산, 세 번째로 호주의 문화유산을 한번 볼 겁니다. 보시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하롱베이. 하롱베이. 카르스트 지형은 물에 잘 녹는 석회암이 용식돼가지고 생성된 지형인데 석회암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그 들어가면 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종유석이 되는 남아메리카의 그 브라질 느낌 나는데요. 약간 해안선 길이가 120km에 있고 면적이 1,453제곱km. 아 여기에서 이렇게 리조트 기가 막히게 지었네. 낭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기도 한번 가보죠 저희. 근데 자연이 정말 잘 보존되어 있네요. 와 좋다. 야 이거 봐. 이거 우리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에서만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TV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 우리 실제로 우리 이걸로 보고 있잖아. 그치? 와 이게 석회암이 아치형으로 침식된 모습입니다. 아, 막 석회암이 이렇게 녹아 이게 바닷물에 이렇게 착착착착 쳐가지고 이제 그냥 뚫린 거야 밑으로. 아. 근데 여기 공기가 정말 마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웃긴데 한국에는 미세먼지가 좀 많거든요. 아, 그치? 맞죠. 여기는 네. 딱 가자마자 속이 뻥 뚫린 느낌일 것 같아. 복합적인 환경 아래서 방금 보셨던 그런 카르스트가 형성된 과정이랑 지리 기후학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좀 독특하면서도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이곳이 이제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해요. 아 등재 대만해. 대만하다 진짜. 어. 와 아니 물이 파란색이 아니라 에메랄드색이야. 미네랄이 담고 어. 들어있는. 근데 이제 여기가 열대 기후여가지고 습한 여름이랑 건조하고 선선한 겨울이 리얼한 것 같아요. 아, 되게 습하고 더우면 안개도 많이 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후에 왕궁의 문화유산인데요. 후에 왕궁은 베트남 중부의 도시 후에 있는 궁전이고 1802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 년 동안 응유행 왕국의 왕궁이었어요. 인도차이나 전쟁이랑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대부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 같은 건데 복원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와. 방금 보면은 그 물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네. 왕성 주변에 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거를 해자라고 해요. 이게 규모가 진짜 커가지고 해자 안에 인공섬이나 정원을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와, 딱 베트남 국기까지 펄럭펄럭.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규모가 너무 큰데? 오, 진짜 크다. 일단 조금 또 그냥 물만 해도 엄청 커. 저걸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적당히 파서는 저게 안 보이거든. 야, 대단하다. 기술력이. 아니 문화유산들이나 좀 오래된 건축물들을 보면 아니 옛날부터 벌써 이런 기술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다 보이는데 와, 베트남도 장난 아니구나. 힘을 파워를 엿볼 수 있네.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그때 가졌던 이 왕궁의 영향력을 볼 수 있거든. 그치. 권력이나 이런 그들의 힘, 막강한 힘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 시절에 이것저것 피해가 너무 이 아름다운 유산이 전쟁 같은 걸로 하면 어떠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진짜 전쟁. 오, 나 이 노래랑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되게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냐. 진짜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그들의 정말 좋은 기억들도 많이 담겨 있었을 텐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기억들이 다 훼손되고 이랬다는 게 참 안타깝다 진짜. 머리 숙게 후에 왕궁의 근위병 조대식입니다. 근위병이 여기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어를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 정신을 지키고. 이야. 사실 우리나라도 경복궁 앞에 지나가면 이런 비슷한. 그쵸, 행사가 있죠. 마지막 이 호이안 도시 문화유산을 볼 텐데 호이안은 베트남 중부에 있는 도시예요. 다낭 기준으로 남동쪽 방향으로 3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 번영했던 무역항 시절의 모습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 오. 너무 예쁘죠. 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그런 거예요? 배를 타기도 하죠. 지금 우리는 저 옆에 있는 강이 투번강이에요. 배가 낭만이 있다. 약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운하 같은 느낌이 들어. Với Hà Nội hay thành phố Hồ Chí Minh năng động, trải qua bao biến cố, thăng trầm của lịch sử, phố cổ Hội An vẫn giữ những nét đẹp xưa cổ trầm mặc như chính nét bình dị trong tính cách, tâm hồn thuần hậu, chân chất của người dân nơi đây. Điều chính khiến cho Hội An trở nên độc đáo và cuốn chúng ta có thể nhìn thấy hàng loạt những con ngõ và ngôi nhà có kiến trúc cổ gần như 100%, còn sót lại từ những công trình kiến trúc ban đầu với những bức tường rêu phong, mái nhà thâm u, nội thất cũ. Agora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 난 이 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카누 같은 느낌인데 생긴 건 카누인데 돛단배 같은 느낌이다. 가고 있는데 바로 옆 돌리면 지금 카 아니에요? 어, 그렇지. 전통적인 아시아 무역항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많았는데 이 호이안이 아시아 유네스코가 될 만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반짝반짝하네. 막 시장도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을 것 같아.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아니 오늘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길래 아니 얼마나 이쁜 그런 곳인가 했는데 그냥 넋을 놓고 보게 되는 황홀한 광경. 난 개인적으로 근데 그 중간에 그 왕궁이 많이 이제 훼손된 게 그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빨리 이제 복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네, 맞아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